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재미있는 간식이 빠질 수 있나요? 뭐야? 방금 산 거라고요! 저게 누구지? 보안대장이 등장하니 분위기가 확 바뀌네. 여러분 모두 비키세요. 이 사람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네요. 데이비드, 여기부턴 내가 맞지. 보스의 명령이야. 여기 규칙을 어기려는 사람이 있나? 시간 낭비는 하지 말자고. 그래, 그렇지. 계속해. 여러분이 모르는 건 이 대장이 바로 음식 숨기기의 대가라는 거죠. 다들 속아 넘어가다니. 간식 시간이다. 음식을 숨기는 멋진 방법을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입엔 침이 고이게 될 겁니다. 뭐? 나 엄청 배고팠다고. 수학 시간은 너무 지루해. 벨이 날 살렸다. 나오미, 잠깐 기다려. 오늘 문제를 안 풀었잖아. 이거 안 풀면 못 쉬어. 그렇지만 배고플 땐 집중이 안 된다고요. 네, 먹이를 줘야겠어. 생각하자. 숫자는 누가 발명한 거야? 음수인가? 아니야. 1초 이상 머리가 안 돌아가. 너 안 와? 쉬는 시간이 거의 끝났어. 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아, 알았다. 기다려, 알았지? 이 문제의 답이 뭐냐고? 빙고! 나오미의 머리를 풀가동 시켜야지. 먼저 트럭에 필수품을 채워주세요. 초콜릿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차의 옆에 붙입니다. 완벽해! 그치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충분할 것 같죠? 정말 아름답네요. 특별 배달입니다. 나오미, 내가 도와줄게. 선생님은 못 보게 해야 돼. 자, 그럼 나오미의 책상으로 출발. 간다. 속도가 꽤 빠른데? 뭐지? 티나, 네가 최고야. 고마워. 초콜릿부터 시작해볼까? 이거 진짜 맛있는 거. 달콤한 밀크 초콜릿. 아, 이게 바로 필요했던 거였어.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네. 정답은 O. 선생님, 여기 있어요. 세상에. 얘, 내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 어떤 간식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 거야. 와, 티나의 복근 좀 보세요. 저렇게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거 만드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윗몸 일으키기는 매일 100번씩 해야 돼. 아주 마음에 드네. 우와, 저걸 어떻게 만든 거지? 난 3kg짜리 덤벨도 겨우 드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거야. 가망이 없어. 티나는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냐고. 불공평해. 참나, 티나는 나처럼 간식도 안 먹겠지? 난 초콜릿 없이는 못 살아. 잠깐, 그거야! 이 네모 초콜릿 보이시죠? 양면 테이프를 뒤에 붙이고 배 위에 바로 붙이세요. 티셔츠를 내리면 복근이 생겼습니다. 티나, 내 크런치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인정하는 걸로 해주지. 난 가서 운동 좀 해야겠어. 그러던가. 난 초콜릿 먹어야지. 운동을 시작할 새로운 동기가 생긴 것 같네. 이건 가지고 들어가도 되죠? 오, 절대 안 되죠. 아,
짜증나. 영화 재미있게 보세요. 다음.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세요. 거기 잠깐만요. 음료는 안 됩니다. 밖에서 마시고 들어가세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풍선? 이걸 사용하면 되겠는걸? 풍선에 바람을 뺀 후 좋아하는 음료수를 준비하세요. 병을 열어서 풍선에 부어주세요. 풍선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비밀의 건배! 이제 안 보이죠? 저기 보안요원님, 저 이제 들어가도 되죠? 제 셔츠 마음에 드시죠? 바로 들어가세요. 최고의 직업이라니까. 성공이라니. 빨대가 있어서 다행이다. 티나? 어? 뭐? 알고 싶지도 않다. 이 분자들 꽤 어렵네. 약어가 너무 많아.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 잠깐! 초콜릿을 깜빡했네. 티나! 그거 내려놔. 그치만 너무 배고프다고요. 알았어요. 걱정마 티나. 나한테 숨길 방법이 있어. 젤리 좋아해? 하나를 꺼내서 뒤에 테이프를 붙이고 필름을 떼어낸 후에 머리 고무줄에 이렇게 붙이면 돼. 아무도 젤리인 줄 모를걸? 그리고 출출할 때 하나씩 먹으면 돼. 우와! 나도 하나 먹어도 돼? 물론이지. 여기. 얘들아, 너네 머리카락을 먹는 거야? 지금 내가 뭘 보는 거지? 동물이냐고! 요즘 애들이란 정말 모르겠다. 너무 배고파. 이렇게 먹을 준비가 된 적이 없었어. 이런 걸 먹고 싶진 않았는데? 먹으면 괜찮을 거야. 오트밀 싫은데. 아침에 달달한 게 최고라고. 밀크 초콜릿이 최고지. 엄마는 여기 없겠지? 성장기에 이런 건 최악이야. 나오미, 오트밀 먹어.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죽이 따로 없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님, 비밀 작전을 개시해볼까? 화분을 준비해서 내부 화분을 꺼내주세요. 식물을 이렇게 내려놓고 커터칼을 사용해 아랫부분을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제 팝콘 통의 바닥을 잘라주세요. 글루건을 사용해서 위에 꽃을 붙일 거예요. 아까 화분을 가져와서 사탕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식물을 넣으세요. 빈 공간은 흙으로 덮어주자고요. 아주 감쪽 같죠? 이제 엄마가 보지 않을 때 간식을 꺼내 먹으면 돼요. 하지만 서둘러야겠죠? 엄마가 모르기만 하면 돼. 엄마 온다. 진짜 맛있다. 엄마, 나 오트밀 잘 먹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어. 맛있게 먹으렴. 생각보다 우리 엄마 훨씬 더 순진하네. 다시 초콜릿을 먹어야지. 이게 바로 든든한 아침 식사라고.
음식을 숨기는 최고의 방법을 아시나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시고 간식을 즐겨보세요. 이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맛있는 재미를 단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